거실 요문 한쪽 폭만큼 거리대가 두개 걸려 있는데요. 지금 어젯밤 11시 경인가요? 날씨 춥고 영하로 내려간다는 소리에 얼른 거리대에 신문도 덮어주고 비닐도 그 위에 한번 겹쳐 주었거든요. 아침에 바람결에 펄럭펄럭 해가지고 고정해 줄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도 지금 가장 추운 시간은 한 장의 이불을 덮고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라울은 바람은 요 아래쪽 신문이 조금 막아줬겠지만 얼굴은 다 노출이 됐는데 제가 요 정도로 해준 이유는 요 창틀 바스켓은 위쪽에 처마가 있어서 서리는 맞지 않겠다 싶어서 좀덜 덮어져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스켓 위는 얼굴이 좀 보여요. 엉성하지만 간밤에 신문 한 겹과 비닐 이렇게 살짝 눌러주듯이 덮어줬는데요. 걷어볼게요. 걷어보기 전에 여기 온도계가 요 자리에 있었어요. 와, 3도네요. 기상청에 들어가서 밤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대가 가장 체감 온도나 기온이 내려가는지도 한번 체크해 봤더니 지금 아침 저 7시 반쯤 됐는데 아침 7시가 기온이 가장 낮더라고요. 기온이 가장 낮은 요 시간에 제가 지금 거리대로 보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단풍잎도 일렁이고 덮어놓은 비닐과 신문이 일렁거려서 날개가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의심스러운데 오늘 밤에는 저 끝자락을 빨래집게로 고정해줘야겠습니다. 작은 종이 접시에 그려진 허수 어미가 지키고 있는 별 땅의 거리대 다육이. 거리대 다육이 색감은 요 거리대 다육이 앞에 있는 단풍나무 색보다 지금 색깔로는 좀더 초록초록합니다. 일부러 단풍이 다 들어오게 하려니까 제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잡게 되는데, 와, 지금은 단풍나무더러 더 먼저 지나가라고 다육이가 양보해 주는 시간이고요. 그래도 우리 다육이가 알록달록 빛감의 여러 가지 색의 조화로 인해서 더 예쁘긴 합니다. 여기는 불금의 천편일률적인 색이라면 다육이의 색감은 와 이렇게 한 앵글 전체의 빨강과 이 주황을 담았다가 다육이한테 들어오니까 다육이 색감이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이거 신비롭다는 거 말고 다른 색을 다른 단어를 내놓을 수가 없네요. 제가 지난 5월인가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는 목소리가 쉽게 코로나 이후에는 기침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는 굉장히 기침이 멈춰지지 않게 기침이 나오고 또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심해가지고 생활에 불편감이 크게 들 때가 많아요. 영상을 찍을 때 특히 더 불편감을 느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가끔은 특정 부분 잘라내는 편집도 해야 되고 지금도 또 그러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고 갑자기 급 기온이 내려가면 코로나 아니라도 감기도 잘 들고 하니까 우리 또 건강도 챙겨가면서 다육 생활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다육이는 겨울에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제가 작년에 거리대 다육이들 처음 가을을 지내면서는 너무너무 호들갑스러웠는데요. 그래도 11월 15일경에 다육이 베란다로 들였더라고요. 지금 11월 오늘 5일인가요? 날짜가 11월 4일이네요. 11월 4일이고 아직 베란다로 들일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영하 4도 5도로 내려갔다고 하면 제가 들여주려고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영하 1도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영하 1도까지 내려가도 짧은 시간 영하로 머물렀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지냈고 오늘도 거리대로
밤에도 거리대에서 신문지 한장 덮어주는 방식으로 지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별당의 거리대 다육이들 잘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 예뻐져 있어가지고 오른쪽 요 아이 해리 왓슨 금이에요. 이쁘죠? 색깔이 날씨가 추우니까 또 다른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루베리 같기도 한 블루베리가 우유랑 만났을 때볼수 있는 색깔일까요? 라온, 민유에 속한다는 라온인데, 여기에 살짝, 어머, 제가 손가락을 만져가지고 분을 건드려 버렸네요. 아유, 예쁜 아이. 요런 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 체온이 만나면 금방 벗겨지던데, 또 제가 만져서네요. 저는 상처가 있나 걱정했더니, 요 아이 미니 염자인데 레티지아나 매직골드 잼보다 색깔 밀리지 않죠. 더 예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충분히 색깔이 쨍하고 이뻐서 자꾸 보여주게 된답니다. 누다가 저 너무 추워요 하는 색깔이에요. 초록은 거의 요런 다크한 갈색 같은 기운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묵둥이 누다는 젤리감을 계속 아주 진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서 묵둥이 누다는 단풍에게도 절대 지지 않는 홍시 사과보다도 더 빨갛고요. 누다가 오늘 아침 영하 1도의 기온에서는 이런 색감도 보여주네요. 와, 추워가지고 사실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손가락 끝이 너무너무 손시린데요. 둥근잎 빛이 후리대고요. 수연이가 냉해에 약하다고 해요. 그래도 묵둥이인데다가 아주 입장이 얇은 상태가 아니라 나름 잎 하나하나 약간 통통한 기가 있고요. TM이 기온이 내려가니까 색감 붉은 기가 좀 빠졌어요. 크리스마스고 노아이는 양진입니다. 이렇게 블루 엘프 다 빨개졌고요. 원종 빅터. 또 가까이에 창틀에 있는 아이들은 훨씬 여기만 해도 바람이 좀덜 불어요. 아파트 벽자락에 이렇게 바람막이 기능을 해주기도 하고, 위로도 처마가 조금 있고, 여기 허수아미가 잘 지키고 있는지 추가로 새가 다녀간 흔적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희 거리대가 작기도 하고, 펄럭이는 용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효과가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 새들이 안 오고 있을 수도 있겠죠. 별당의 거리대 다육이 11월 4일 소식 이렇게 전하고요. 너무 추워서 잠시 덮어줬다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다시 벗겨줄까 싶습니다. 또 저는 다육이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